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허경영이야. 허경영은 허분자 축지밥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등 유명한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 사람이 과연 정치인인지 개그맨인지부터가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기인인데 가장 마지막 조사했던 서울시장 여론조사의 3위를 기록하며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이젠 어엿한 정치인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린 허분자 허경영에 대해 말해줄게. 일단 경영이의 어린 시절은 위협 판타지 그 자체인데 1947년 진주 출생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간지가 안 나자 출생연월을 1950년 1월 1일생으로 바꿔 아다리를 맞추고 시작해 본인 피셜 진주의 지수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이 학교는 삼성창업주 유병철, LG창업주 구인회 효성창업주 조웅재가 나온 대한민국 기업가들의 스포닝풀이라 불리는 전설에 여기 나온 것도 당연히 불화가 아닌 진짜야. 아니 이외진 실제로 지수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영이는 중학교 때 서울로 상경해 왕초분당 같은 구두닦이 패거리에게 걸리게 되고 소금노예 마냥 구두닦이로 노예 생활을 하다 빤스런을 하게 되는데 도망친 곳이 하필 삼각산 화계사였어. 그곳에서 본인 피셜 주지스님의 양자가 돼 16세에 팔만 대장경을 마스터하고 하산. 하산 도중 이번엔 교회 목사가 찾아와 너 내 아들이 되라를 시연하며 신약과 구약을 2년 만에 마스터하며 모든 수련을 마치고 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의 나이 18세였어. 그리고 세상에 나와 대단하니 슬리퍼 파는 일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슬리퍼를 팔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눈에 띄어 양아들이 되었다고 그만해 미친놈아. 본인 피셜 청와대 비밀보좌관까지 지내 박정희의 비밀책사였다 말하지만 이전까지 지수초등학교를 졸업한 것 빼고는 다 증거는 없는 경영의 주장으로 맘속으로 믿는 건 지맘이지만 입 밖으로 적에 맞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대갈통을 하늘궁에 매달아서 쭉라이프 파워밤을 먹여주도록 해. 이렇게 베일에 쌓은 청년 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정치인문을 화끈하게 대선 출마로 시작하는데 이름만 갔던 짝퉁 신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은 했으나 돈이 모자라 출마를 하지 못하고 제갈대중 선생이 당선된 15대 대선에 나와 조선왕조 보활이라는 슬로건으로 파란을 일으키며 7명 중에 7위로 낙선을 하며 그 뒤에 있던 16대 대선도 돈이 없어 출마 포기, 17대 총선에서 또 낙선하는 등 선거부 전 미용도 못 건지고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다가 처음으로 17대 대선에서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크게 알리게 돼. 원래는 대선 1년 전인 지금은 돌아가신 정동영의 열린우리당에 끝물로 입당하여 중앙정치로 진입을 모색했으나 정동영 의장과 같이 열린우리당이 사망하게 되자 보니 경제공화당이라는 1인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했는데 당시 공약이 저세상 공약이었어. 먼저 산삼유들 정책 실시로 무게 1000개의 산삼재배단지를 만들어 100만 실업자 모두를 10만위로 만든다는 전국민 10만위 대잔치 계획이 있었으며 장기이식 대기자를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내장 상공동 구매 정책도 쇼킹 그 자체였어. 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정책들도 있었는데 결혼수당 1억 원 지급, 60세 이상에게 월 70만 원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 등은 지금은 오히려 매일말에 진부한 정책이 돼버렸지만 당신은 대통령이 장난이냐며 손가락질을 보낼 정도의 공약이었어. 어쨌든 다른 군소 후보들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이번에는 10명 중 7위를 하였는데 저번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불심으로 대동단결 땡초 김길수 스님의 뒤를 이어 올해의 큰 승상을 타게 되며 크게 이름을 알리게 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네 스토리아와 진한 관계였다 박정희의 비밀보좌관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미친놈이 말로만 하면 되지 이걸 선거 포스터에 빠꾸 없이 실어버려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으며 깜빵에 들어가게 돼. 그렇게 깜빵 다녀온 경영이는 출소하고부터는 각종 예능에 나오며 더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때 또 희대의 라이벌 빵상아줌마와 함께 수많은 레전드 짤들을 만들어 그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공중부양 축지법 등이 있으며 필살기로는 무궁화 발차기가 있는데 이걸로 철구대갈통을 실제로 깨버려 철구를 병신을 만들어놔. 이거? 잘 봐요.
이렇게 향후 10년을 예능에서 맹활약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 그가 만든 하늘궁과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며 메시지를 전하였어. 밖에서는 병신 같았던 경향이지만 이 하늘궁만 오면 메시아 빙의된 듯 툭툭 한마디씩 내뱉는 예언들이 꽤나 적중률이 높아 그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되었고 이를 또 DC아결 인기글에 주작기 돌려 온갖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등 젊은 층들에게 어필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선거권이 회복된 2018년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21대 총선에 그동안 모아놓았던 원기옥을 발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35개의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낸 것이었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모았던 당원들 중 대나소나 국회의원 선거 나갈 기회를 준 것이었는데 출마조차 진지하게 임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를 초등학교 반장 선거급으로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공천을 한 것이야. 과연 그 명단들이 가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데 기초학력이 초졸은 기본이고 80 넘은 할배할매와 무학력자 등이 대거 포진하였으며 사기 횡령 등 그 근본의 끝을 알 수 없는 무뢰배들과 청소년 강간 성폭행 등 흉악범이 16명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상 처음으로 살인범을 공천하여 최종 후보로 등록하는 등 세상이 기절초풍할 공천을 완료하여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151석을 얻지 못하면 당선되더라도 전부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총선에 떨어지게 돼. 그 과정에서 여자 문제와 하늘궁 유방치료 등 흑역사만 추가한 그는 의회의 소득도 있었는데 정치자금법 26조에 의해 여성추천보조금을 8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이야. 사유는 지역구 후보 중 여성을 76명 이상 공천하면 보너스를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동네 할망구들 공천한 숫자가 딱 77명이 되어 조건에 충족. 8억이 통장으로 일시불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를 받은 경영이도 그런 규정을 몰랐다면서 돈 들어와서 나도 깜짝 놀랐다는 귀여운 반응을 보였어. 이번에 국민배당금당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경영이는 쌓아놨던 인지도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자면 군소정당 다 박살내고 3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경영이의 선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병신 같았던 허경영이 3위를 하는 것인지 허경영이 3위를 할 정도로 나라가 병신이 된 건지 강론을 박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에 무게가 실려 이게 제정신인 나라니? 아무튼 안 밖으로 문제 많은 경영이지만 최근 던진 메시지는 확실히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며 예전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확실해 보여. 병신짓도 꾸준히 하다 보면 멋져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경영이가 드디어 10년 만에 공중부양을 하며 진정한 군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님 하늘궁에서 할매짓이나 만지며 여생을 보낼 것인지 지켜보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